옥수수 저 인천에 박찬현 누님이 줘가지고 우리 삶아 먹었습니다. 금방 삶은 거예요, 금방 삶은 거. 예. 그 주일날 영신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뽕나무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방송실에 와가지고 그 미화하고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건 3시간짜리 말씀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이구 진짜 3시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설마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일날 말씀하실 때는 이제 형님이 그 간략하게 추려서 추려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이걸 이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마치 성실한 선생님이 보강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일날 못다한 이제 그 형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 중에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님 정말 자신감 넘치게 우리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끝나고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처럼 너무 하여튼 심판이 되고 뭐 하여튼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제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 제가 하도 요즘은 시간이 너무 막 이렇게 하루하루가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톡방에 사고를 치고 상일이가 막그 속상해가지고 김 목사님 도와주러 가버리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미화 자매가 저한테 막 혼을 내면서 막 당장 가서 사과하자고 막 이랬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성미화 자매가 막 완전 미친 듯이 저를 그 잡아가지고 제물로 잡아가지고 제가 그때 한 달쯤 전 화요 모임에서구나. 제가 울면서 이제 상일이한테 정말 미안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회개하고 제가 투팸이 어디 구석땡이라도 붙어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이 이제 우필이하고 성미화하고 저 여름 집회 장소를 답사하러 가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투팸이 구석땡이라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날 편안하게 이제 늦잠을 푹 잤거든요. 근데 나를 그 쥐잡듯이 잡았던 성미아가 아침에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왜 지금 자고 있냐고 막 발로 차면서 일나라 캐가지고 많이 못해서 일나니까 또 우필이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우필이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상일이한테 사실은 이래가지고 그냥 진짜 투팸이 구석땡이라도 붙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현장을 내가 함께 구경하는 것만 해도 내 인생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내주고 나와 함께 그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이제 우필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세 명이 이제 그 여름 집회 장소를 같이 답사하러 갔다고 이러면서 응급결에 저도 또 이렇게 이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격려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하고라도 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겉으로 이제,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과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긴밀하게 짜여가고 건축되고 하지만, 막상 함께 일을 하는 우리 미화하고 우필이하고는 제가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참 이상하대요. 내가 미화를 교회로 인도해 온지 지금 17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양쪽 집안이 다 알고 이제 함께 지내고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미화 딸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놈의 뭐 여름 집회가 뭔지 뭐 하여튼 뭐 이걸 함께 하면서 이제 또 사무실에서 늘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완전 여름 집회 뭐 준비 사무실처럼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일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제가 미아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내 생각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미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보는 표정이나 막 이런 게 너무 막 인 꼴, 인간 얼굴도 보고 싶다 이런 표정을 늘 짓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우리 줌 모임에서 맨날 제가 징징거리면서 이제 미화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부담도 되고 이랬죠. 요즘 하도 싸우니까 심지어는 내보고 오빠 병원에 한번 가보라 이러더라고. 순태 형님한테 들은 그 마음과 마음 정신과 한번 가보려고 내가. 그 선생님하고 신기하게 거기서 처방하는 약을 딱 먹었더니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 했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좋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거 한번 가보려고 이제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모든 게 싫고, 특히 이제, 미아는 그래도 내하고 붙어 사니까 그렇지만, 우필이는 이제 가끔씩 이제 의논하겠다고 저를 찾아오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못됐게 있잖아요. 저는 관계를 못 하거든요. 말도 조곤조곤 못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꾹 누르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버럭거려요. 아까 계양노님 간증하는데 저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더만. 그래서 우필이가 아마 많은 상처를 입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전부 이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게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늘에서야 내가 순택이 형님 말 간증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순택이 형님은 늘 우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동생들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늘 간증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 동생들이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우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그 말이 아닌 거라. 사실은 내가 순택 형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순택 형님만 동생들, 뭐, 이 생각을 따르고 계획을 따른다고 하고, 나는 내 대로, 내 쪼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 간증을 듣는데 내가 막그 숯불 진짜 머리 얹은 것처럼 막 뜨겁고 막 부끄럽고 심판이 되고 안기순 누님 또막그 애미기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 하잖아요. 내가 어제 광태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막 너무 부끄러워요. 영식이 형도 막 사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 경연이 형이 와가지고 당신 어둠이 욕하는 바람에 막확 거기서 전환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진짜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살고 줌 모임 하는 분들이 한분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 뭐 사랑이 1도 없어요. 저는 저밖에 몰라요, 진짜로. 옛날에 제가 범어동 모임을 한번 했는데, 저 범어내거리 가면 제니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제니스라는 아파트에서 이제 몇몇 가난한 자매들이 모여서 저하고 이제 미화하고 가서 이제 모임을 몇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그 모임에 참석한 자매 중에 지금 신못대가 있는 정은주 자매라고 있어요. 정은주 자매가 첫 모임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울면서 자기는 사랑이 없다는 거다. 카톨릭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제일 큰 바람이 뭐였는가 하면 그 아프리카의 수단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다 순교한 이태석 신부님을 그 일대기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울지마 톤즈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또 그래. 최근에도 또 새로운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막 카톨릭 성당마다 다니면서 그걸 계속 돌리는 거다. 필름을 돌려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은주 자매가 막, 우리 모임 와서 하는 말이, 성당에 가니까 막 사랑하라 하고, 막 이태기 신부님이 일대기를 틀어주고, 막, 정말, 그, 간암 사기인가 폐암 사기 걸릴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막 학교를 세우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도 사랑이 없는데, 왜 이랬어? 그랬더니, 정은주 자매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친정엄마 맨날 욕하고, 1년 동안 친정엄마 욕했거든요. 부모도 모임 와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제 꼬라지도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그건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사랑이 없는데,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막 정은주 자매 밝아져가지고, 우리 모임에 오고, 교회도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월이 뭐 십몇 년이 더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저는 사랑이 없어요. 내밖에 몰라요. 누가 봐도, 나하고 함께하는 우리 내 같은 인간을 데리고 살아주는 우리 자매도 그렇고 또 나하고 같이 16년, 7년 동안이나 헌신하고 저를 섬기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조력자로 일하는 우리 성미아 자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참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고 이런데 간증을 들어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미워 죽겠는가? 오 주여.
그래가지고 뭐 만사가 귀찮고요. 다 때려치고 싶고 연습해도 가기 싫어 나는. 또내 태우고 가라네 또. 와,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속이 괴롭고 이러니까 내가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제가 이제 보기보다 제가 성격 B, 혈액형이 B형인데 성격이 A형 같대.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내 하는 거 보고 내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던 그 같이 지내던 배용호하고 김미라가 그 간호사 한명 효진이라는 간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효진이 알죠? 내 혈액형 다시 검사하고 피를 뽑았다니까. 내 강제로 제 의사에 반했어.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면 또 B형이네. 근데 엄마도 A형, 형도 A형, 상구도 A형, 우리 집다 A형. 그래서 그런지 나는 무늬만 B형이고요. 정말 성격은 약간 사이코 같아요. 약간 사이코, 많이 사이코지. 정신병자 같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 저는 또 혼자서 세상에 살아남아 했으니까 남의 말을 안 믿어요. 성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뭐안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내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맨날 지고 만 원씩 내기. 져가지고 주고 하면서도 그래요. 이런 저하고 살면서 얼마나 막 미치겠어요. 제가 집요하게 막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고, 그 교회 생활하면서 좀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될줄 알았는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괜찮은 인간 안 되고 늘이 모양 이꼴이고. 근데 오늘 영식 형님이 그렇게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막갈 길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야, 그런데 여름 집회는 지금 막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고 있고 막 저도 사실 형제들 앞에 말씀할 때는 간증할 때는 막 누구하고라도 하나가 되자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가까이 있는 이두 분하고는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이 내가 또 배운 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맨날 밤마다 이렇게 숨 모임에 들어와서 이 보초 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모임 하는데도 성미야는 성미야 방에서, 저는 저 방에서 각각 약속도 안 하고 줌에 접속을 했어요. 똑같은 아이들, 상근형 아이들 둘이 접속해가 똑같은 그림 요거 있죠. 성미야 지금 동산 그림 있죠. 하늘에 파란 초록 있는 거 이거. 요두칸딱 있어요. 한개 성미하고 한개 저거. 아이고,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이참줌 모임이라도 함께하고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둘이 동시에 돌아서 보초를 서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다시 들고요. 그래서 내가, 아, 우필이 지금 나가고 없는데, 내 우필이 있으면 그 말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 한 모든 말을 내가 취소하고 싶다. 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이번 여름 집회에서 이렇게 펼쳐보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꾸 반대하고 뭐 방해하고 뭐 태클 걸고 이러니까 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자고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뭐 여름 집회 잘 되자고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말이겠죠. 뭐 싸울 때 그런다 하잖아. 서로 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하잖아. 우리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생각이 달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 뭐야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성미야가 내보고 저런 표정을 짓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아까 좀 시작하는 순간 딱 하니까 갑자기 내 가슴 저 한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떡 내려오네. 아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살리겠다 하는 말에서 아까 영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이란 게 아담의 끝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간의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과 부딪히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거 먹고 마시고 또 배우고 보고 산 것처럼 형님이 순택 형님이 또 저한테 우리한테 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동생들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게 지금 한참 그저 말씀하신 지 한참 됐는데 한 보름 된것 같은데 저 말씀이 이제 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나도 형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사는 형제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르고. 사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봐야 뭐 결국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큰 차이 없고 그냥 우리 아멘. 생각이란 게 알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워 보초를 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안목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형제들과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둘을 설득하면서 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오늘 낮에는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와가지고 막 혹시 맹장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차라리 응급실이라도 실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내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미화하고 우리 우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 티 나가지 않고 붙어서 함께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미아가 늘 우필이 걱정을 했거든요. 오빠, 오빠 때문에 지금 상일이 오빠하고 우필이 오빠가 흩어졌다. 근데 오빠가 또 우필이 오빠한테 그 성질 더럽게 그렇게 하면 우필이 오빠가 얼마나 속상하겠노? 이 말을 막내 귀에 딱가리 앉도록 했거든요. 너무 귀한 말인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니는 어지간히 우필이 많이 챙긴다. 내나 그래 한번 챙겨봐라. 내가 늘 이렇게 하고 유치찬란하게 이제 진짜 아이처럼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 내면의 우리 마음속에 다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괴롭히고 막 들들 볶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그 백보좌의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내그 형제들의 티는 내가 밝혀보면서 내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해가지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 청송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런 저도 형제를 받아서 늘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왜 교회 생활 안 했는가 하면요 제가 누구하고도 부딪히니까 내가 나를 잘하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밖으로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너무 가난한 분들이 그죠? 제 꼬라지 다 모르면서 막 와가지고 좋다고 막 돕고 막 이카다가 이제 같이 살면 꼬라지 알면 다 교회로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못띠 뭐 민들레 또뭐저 쉴만한 물가 이런데 저를 따라온 자매들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성묘한데. 아니 이놈이 뭐 여름 집회를 한다고 해서 성묘까지 이제 저를 떠나게 생겼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맨날 지랄하고 뭐 요구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분명히 목사님으로부터 유전받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가 살려내고 싶다 이렇게 늘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일상을 살면 이게 금방 어디로 말 도망가고 잊어버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한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형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서고 싶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씻기고, 심판받고 싶고, 날마다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특히 순태님 보니까 요즘 막 민정이도 얼마나 귀하게 살려주시는지, 제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